먼저 이 경실련의 부동산 국책 사업팀 김성달 팀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의 대책 우선 경실련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세제, 금융, 공급 등 다방면의 대책을 담고 있지만 사실 알맹이에 빠진 미봉책에 가깝다. 집값을 잡기는 회의적이므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 네. 알맹이가 뭔데요?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일단 지금의 이 불로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럼 이러한 것들을 환수할 수 있는 보유세 강화를 요구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 비싼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공급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해왔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게 어제 대책으로 드러난 거죠. 보유세 강화 주장은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세율을 높였는데. 네. 이거 갖고 아니다? 네. 지금 종부세율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주택에 국한돼 있습니다. 예. 세율은 최고 세율 3.2%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올랐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건 주택뿐 아니라 재벌기업 등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빌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거든요. 예, 예. 무엇보다 보유세 강화에서 최우선 과제는 시세 반영도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좀 현실화해서 부동산 예. 부자들이 더 이상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요구였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게 예. 오히려 이 세제 효과도 드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공급 시스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이건 이제 조만간 공급 분야에 대한 안은 다시 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여당 일각에서도 이번에는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책을 많이 내놔야 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건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현행 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임대와 분양, 판매용 아파트에 대한 비중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지금 계획대로라면 지자체와 탄력적으로 조율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여전히 판매용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판매용 주택이 값싸냐를 결정짓는 건 원가 공개나 또 정부가 정하는 건축비 같은 것들인데 이것도 예.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후분양제와 같은 이런 분양제도 개편도 포함되지 빠져 않았고. 있지 예,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번에 종부세 강화를 한 것이 주로 이 3주택자 이상 특히나 좀 요즘 집값이 많이 뛴 그런 지역 서울과 수도권 지역 뭐 이런 곳은 2주택 이상만 돼도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거. 이거는 예. 결국 종부세 부담을 지기 싫으면 시장에 매물을 내놔라 이런 예.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 지금 단순히 어제 정부가 제시한 걸로 보니까 다주택자, 말씀하신 다주택자의 경우 30억 원, 시세 아파트값을 합친 금액이 30억 원인 경우에는 예. 현재 보유세액이 1,300만 원입니다. 예. 재산세, 종부세를 합한. 그런데 예. 이게 인상될 경우에 2천만 원까지 증가해서 700만 원의 세액 증가가 예상된다. 이게 예. 정부 발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30억 원의 다주택자들이 집값이 얼마나 뛰었냐도 들여다보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평균 2, 3억, 청와대 관료분들은 평균 5억 원씩 뛰었다고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께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수억 원의 집값은 뛰었는데 이 700만 원, 수백만 원의 보유세가 무서워서 집값이 매물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회의적이다. 더군다나 중요한 건 지금의 이 세율 인상은 국회 법을 통과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죠? 네.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경실련이 생각하는 보유세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 겁니까? 저희도 보유세율을 선진국 수준의 1% 수준까지 실효세율을 갖자라고 하고 있고 이건 참여정부에서 이미 로드맵까지 제시한 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야무야 된 상황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세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그 과압 그 종부세나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 실효세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집값은 집값대로 잡지만 실효세율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공시가격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거기서도 더 문제되는 건 아파트는 지방에 사는 아파트 소유자나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60, 70, 80%까지 시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그 저희들이 조사한 그 삼성, 현대 등 재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 같은 경우는 3, 40%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껏 10년 넘게 서민들보다 세금을 덜 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문제고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보유세 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종부세
종부세가 최고는 뭐 3.2% 얘기하는데 좀 아까 팀장님께서는 실효세율 1% 얘기하셨고 네. 이게 다 그 뭐 시가 그다음에 공시지가 뭐 과표 뭐 이게 네. 워낙 복잡해서 그런 거니까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어제도 정부가 되게 복잡하게 하셔서 예. 저희도 한참 걸렸는데 일단 시가라는 거는 실거래가액을 기준해서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공시가격은 정부가 종부세나 또는 재산세 또 각종 어떤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서 매년 국토부와 지자체장이 조사해서 평가해서 결정해서 발표하는 법정가액입니다. 예. 그리고 과표는 근데 그 공시지가가 법정가액인 공시지가가 대체로 시세의 몇 프로 정도 돼요? 정부가 지금 발표한 자료로도 약간의 다들 편차가 있는데요. 저희 조사로도 보더라도 3, 40% 빌딩 같은 경우가 그런 거라는 거죠. 주택은요? 주택도 3, 40%입니다. 다만 주택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주택은 공시가격, 건물과 토지를 통합평가하는 공시가격 체제로 그 종부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예. 빌딩 같은 비거주용 빌딩은 비주거용 빌딩은 여전히 공시지가 따로 건물값 따로 평가해서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예.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으면 비주거용 빌딩 등의 어떤 보유세는 계속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3, 40%요? 뭐 네. 그래도 대부분 언론에서는 60% 이상은 된다라고 하던데요. 그게 이제 시민들이 쉽게 얘기하는 또 김현미 장관께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 아파트는 실거래가나 시세 등이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예, 예. 바로바로 비교가 가능하고 보면은 70% 80%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파트의 경우는 예, 70% 80%를 시세를 시세의 7, 80%를 반영하고 있다. 공시지가. 네, 예.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예. 근데 단독주택 이런 게 안 된다 이거죠? 단독주택은 40%, 50%밖에 공시가격이 아. 반영돼 있지 않다. 네. 저희들이 네. 제일 비싼 뭐 이건희 주택 같은 최고가 고급 주택이 그려다 보니 여전히 50%대입니다. 예, 예. 그 과표는 거기서도 공시가격에서도 종부세가 부과 대상이 되는 게 100% 다 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이 9억을 넘어야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1주택자의 경우는 예, 9억 이상. 1주택자의 경우. 2주택 이상은 6억 이상. 6억 이상이죠. 그렇죠. 예. 그럼 그 공시가격 9억을 뺀 나머지 금액이 그걸 다 쓰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 금액에서 다시 80%라는 거를 적용한 금액이 과세 표준인 과표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언급하신 실효세율 1%라는 거는 그냥 시세. 그렇죠. 시세의 한 1%는 보유세로 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종부세 3.2%라고 해봐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하고 뭐 하면 그게 실효세율 1%에도 도달하지 예, 못하는 못한다. 거죠. 지금 정부가 종부세 인상에서 총 걷겠다는 세수 증가액은 4,200억 원이 더 추가로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제 예, 발표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4,200억 원을 종부세 부과 이번에 인상이 되는 가구 수는 명수는 22만 명이거든요. 예, 예. 22만 명을 4,200억 원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한 200만 원이 증가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은 수억 원이 뛰었거든요. 그러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평균으로 따지면 200만 원인데 사실 예. 22만 명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15만 명 정도는 100만 원 이상 안 올라갈 거예요. 예, 예. 나머지 한 7만 명 정도가 맞아. 진짜 좀 세게 올라가는 네. 거죠. 그 지금 언론에 그 보유세 그래서 얼마나 증가하나 이런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많이 오른 사례 중에 하나가 대치동의 레미안 팰리스를 보유하고 용산구의 한가람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 2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20억 원입니다. 그 제시한 금액이. 그래서 보유세액을 계산해보니 현재는 800만 원이었는데 예. 약 이제 2천만 원 정도로 1,200만 원이 오르는 예, 결과가 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저희가 그 아파트들의 시세를 좀 확인해봤거든요. 예. 시세를 확인해보니까 레미안 같은 경우는 파리 대책 이후에 7억 원이 뛰었습니다. 17억 원이었던 아파트 값이 지금 24억 원이 됐거든요. 예. 한가람 아파트도 파리 대책 기준으로 11억 원이었는데 지금 14억 원이 됐습니다. 합하면 38억 원이네요. 예, 그래서 합치면은 24억 원과 14억 원이죠. 예, 그렇게 합치면 38억. 예. 그러면 1% 정도 실효세율 되려면 3,800만 원 정도는 예. 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올렸다고 한게 겨우 2천만 원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대신에 거래세는 좀 낮춰야 된다는 것 네. 경실련도 그건 찬성하시는 그 거죠? 뭐 이론적으로나 봤을 때는 패키지형 세제 개혁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거래세는 일반적으로 취등록세가 있고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또 거기서 발생하는 그 이득에 대해서 환수하는 양도세가 양도소득세.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양도세를 완화하거나 이거는 되게 신중하고 그거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취등록세에 대해서 거래세 인하는 같이 검토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양도도 결국은 소득이 있을 경우만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양도 이거는 차익에 대한 그냥 거래세라고 말할 수 없는 예. 소득에 부과되는 예, 세금이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경실련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보다 더 획기적이고 강력한 대책들을 내놨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이 말씀인데요.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이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585번 연결된 분부터 이야기 들어보면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하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예, 네, 여수에 자기소개하시겠어요? 사는 상인이라 합니다. 상인 여수. 이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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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집 가지고 계시죠? 예. 집 조그만 거 있습니다. 시가로 한 9천만 원, 8천만 원 좀 하는 것 아, 예. 같아요. 예.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들이 좀 부동산 농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농단, 네. 국정농단, 사법농단, 부동산 농단입니다. 저도 상인이지만 예. 1년에 1000만 원 벌려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벌까 말까 하거든요. 예. 근데 1년 사이에 막 2억, 3억, 5억 막 이래 올라가 버리면 그분들은 그냥 앉아서 버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법정에도 안 맞고 자유민주주의 경제상에서 예. 돈 많은 부자가 세금을 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네. 그 권리를 많이 누렸으니까 당연하게 의무도 해야지 이게 공평한 거지. 나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안 하겠다. 예. 이거는 정말로 발상 자체가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종부세 강화는 잘한 정책이다. 이 더 말씀이시죠? 강력하게 더 예를 강력하게. 들면 군부대가 막뭐 몇만 평씩 되는 군부대 있으면 좀 그런 거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농단이라 했거든요. 예. 이게 부동산 농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강력하게 이것을 네. 정말로 재미가 없다. 예. 와, 이거 돈 투자했대 손해가 엄청 나버렸다. 이거 부동산 잘못하면 말하면 깼네. 이거 돼버려야 돼요. 그 정도로 센 세금 네, 정책을 안세게 해라. 그래야지. 네. 부동산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서구 선진국처럼 독일이나 이런 것처럼 임대해서 살겠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8586번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시겠어요? 그냥 저기 예, 뭐. 이름은 이야기 안 하고요. 네, 그냥 좋습니다. 주부이고요. 예. 저희는 그냥 평생 직장 생활을 했고 예. 퇴직금으로 집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개가 됐어요. 아. 근데 지금 사실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너무 크더라고요. 예. 뭐 강남도 아니고 뭐 일반 수도권인데 한 5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제가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더니 예. 4억 한 5천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1억 가까이 내게 된 거예요. 9,700 얼마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실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경우 그래서 저희는 한시적이라도 양도세를 그럼 인하하면은 네. 뭐 정리를 좀 해보지 않을까. 저희 노후로 만들어 놓은 집인데 평생 모은 건데 예. 그렇게 양도세를 많이 내고서 5억 받고 뭐 1억 내면 4억이 남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예. 정말 종부세는 부자들한테나 해당이 된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양도세, 그런데 그거는 그 집을 사실 때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올라간 금액, 네, 그건 거기에 알고는 부과하는 있어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알고는 있는데 예, 그래도 저희는 너무 집, 많다. 네, 아,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양도세를 조금 한시적으로라도 내려주면, 물건을, 부동산을 내놓을 생각이다. 이런 분. 다음, 8587번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하시겠어요? 예, 그냥 뭐 주부이자 네. 워킹맘이고요. 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연결을 원했고요. 예, 말씀하세요. 이번에 전세, 그러니까 집 구매 시에는 왜 조금 그 융통성이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랑 따로 산다거나, 예. 각자의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직장 때문이거나 이런 그 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에 집이 있고, 예. 직장 때문에 경기도에 전세를 주고 서울에 이제 집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예, 예. 살고 있으면 그 재산의 가치나 규모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부부 합산 연봉 1억 미만으로 지금 규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굉장히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 네. 왜 그게 그 구매 시에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항들을 넣어놓았는데, 예. 전세자금 대출은 그냥 무조건 집 하나 있는 거는 전부 다 묶어놨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예. 네. 전세자금 대출을 조금 그 융통성 있게 더 완화시켜줘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어제 발표된 대책은 그런데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아예 못 받도록 지금 한 채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강력 규제책이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도 약간 빈틈이 있는 게 물론 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은행 대출만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은 그 각자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예. 전혀 제한적이지 않고요. 예, 예. 뭐 이게 있는 사람들은 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그렇죠. 네. 현금 싸들고 있는 분이야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네. 8584번 연결된 분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춘천에 사는 문미라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정책? 저는 일단 저는 집이 없긴 하는데요, 서울에. 네. 근데 다 누구나 생각하듯이 더 많이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세금은 강화해야 한다. 네, 세금은 더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 정책이 발표 난 것만으로도 예. 지금 자한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이게 그냥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실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하고 있죠. 네, 세금 폭탄이니 뭐니 계속 지금 한편으로는 비준을 안 해줄 것처럼 계속 떠들면서 예. 어제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서민들의 바람대로 국민들의 바람대로 더 많이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국회 비준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러게 말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정도 선에서라도 국회 통과를 좀 시켜보자 이 말씀이고요. 예, 점진적으로 좀 더 올려서 그리고 서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금액이 되면 네. 지금도 낮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올리고 조금 더 시행한 다음에 좀 알겠습니다.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통과를 생각해서 점진적으로라도 계속 올려갑시다. 이 말씀으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분의 전화 받아봤는데 오늘 전화 연결해 주신 네 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팀장님, 뭐 청취자분들도 대체로 네. 우리 김 팀장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저 와닿는 말씀이 아까 말씀하신 그 선생님 중에 부동산을 잡으면 재미없다, 네. 예, 예. 손해 본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이번 대책에 포함됐어야 됐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 그게 포인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었고요. 방금 또 마지막에 전화 주신 분처럼 그렇게 강력한 안 내면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느냐. 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할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래서 세율 인상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 저는 매우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율은 어차피 국회의 몫이거든요.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값싼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공공주택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부의 몫이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공시가격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도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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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본연의 역할이 다 됐다면 세율에 대해서 인상하는 국민들의 압박도 국회가 그렇게 지금처럼 네. 반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네. 이런 전략도 필요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해봅시다. 경실련이 생각하는 이른바 부동산 이 농단을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은 공시가격 현실화 그리고 세율 인상 등등의 네. 보유세 강화. 네. 그다음 공급에 있어서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 네.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판교와 같은 판매용 비싼 주택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게 매우 중요하다. 신도시 이런 게 오히려 막 광풍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지금도 이미 개발정부 유출에 따른 그 지역이 들썩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거품을 줄일 수 있는 원가 공개 같은 게 다시 또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공급시스템 개혁 그리고 민간의 후분양제 이행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네. 세부담 강화, 공공임대주택 강화,
부동산 원가 공개, 후분양제. 예. 네 가지만 해도 되네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반드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이 네 가지 하자는 얘기가 수십 년 전부터 네. 나왔는데 왜 네. 못하는 겁니까? 저희가 2005년, 2000년 네. 집값 폭등할 때도 이 같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겁니다. 근데도 안 되는 것이냐면 왜 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원가 공개도 법을 개정하자고 지금 국회에 법이 올라가 있거든요. 후분양제도 올라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서 자한당이 반대하세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의 법안이 상정되지도 못하고 또 원가 공개 같은 경우는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또 법사위에서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또 반대를 하셔서 예. 이런 이제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이 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원가 공개를 61개 항목뿐 아니라 세부 내역까지 다 투명하게 공개하셨거든요. 네, 네. 이러한 작업들이 공공이 할 수 있고 그것이 지금은 응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법 개정에 난항이 있으면 정부가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거라도 제대로 본드 네. 얘기 좀 해달라는 말씀까지 듣도록 합니다. 경실련의 김성달 부동산 국책사업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